4.15 총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도 여야 대진표가 대략 완성됐습니다. 중원 혈투가 시작된 건데 다섯 번째 대결을 펼치는 맞수가 있는가 하면 무소속 출마로 재기를 노리는 후보 등 팽팽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먼저 대전 세종 후보자들을 조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대전 동구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행정실장과 미래통합당 이장우 의원과의 대결이 관심인데 30대 정치 신인인 장 후보의 도전이 성공할지와 이 의원이 동구 최초 3선 연임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립니다. 중구는 서대정구 동문대결이 펼쳐집니다. 재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4년 선배로 민주당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과 맞대결인데 이은권 의원의 수성이냐 아니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딛고 황 전 청장이 국회에 입성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. 대전 서구갑과 대덕구는 각각 다섯 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. 대전 서구갑은 오선관록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끈질기게 도전하는 통합당 이영규 전 대전부시장이 다시 대결을 펼치고 대덕구는 구청장 시절부터 대결을 벌인 통합당 정용기 의원과 민주당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리턴 매치입니다. 대전 서구을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대항마로 통합당 양호규 전 대전부시장의 대결이 확정됐습니다. 유성갑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재선 도전에 정치신인 통합당 장동혁 전 판사, 무소속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의 3파전 양상입니다. 유성을은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여성 후보와의 대결인데 통합당 신용현 의원,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 중 결선 승자가 본선에 오릅니다. 선거구가 나눠진 세종, 신도시인 세종갑에는 통합당 비례대표인 김중로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대결합니다. 구도심 위주의 세종을에는 통합당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. 민주당에는 강준영 전 세종부시장, 이강진 전 세종부시장, 이영선 변호사 3명 중 경선 승자가 김 전 위원장과 대결을 펼칩니다. TJB 조혜원입니다.